박정희 대통령은 상공부 연도순 시에서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등 10대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받고 중화학공업을 선언한 지 6년이 지난 오늘 우리나라는 선진 여러 나라와 본격적인 경쟁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우리의 경쟁국과 비교해서 장단점을 뽑아 시정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공장 새마을 운동으로 노사협조와 합리적 운영을 기하며 수출진흥에 계속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농수산부에서는 농사자금과 어업자금 운영에 있어서 농협과 수협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일대 혁신해서 농어민과 도시민이 다같이 이득이 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계절적으로 영향을 받는 농산물 품종의 비축도 중점적으로 하며 농촌 저축도 계속 추진해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도시계획은 계획단계에서 신중히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해 자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일반 주택과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며 재해가 발생할 경우 조그만 피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동력자원부에서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운동을 펴나가야 한다면서 국제적으로 에너지 문제에 대한 전망이 좀 나아졌다 하면은 다시 절약을 잊어버리는 수가 많은데 계속 절약하는 마음가짐으로 각종 에너지를 개발하고 또 있는 것은 비축해서 항상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해외 자원 개발에 민간 기업을 참여시키는 문제도 잘 추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